귀엽지? 내가 직접 만들어서 되게 소중해. 레인포레스트.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꿈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운명에 가깝다. 어허, 덥다. 이거 물좀 가져오너라. 지금 외출하고 방금 집에 들어왔어. 너는? 아, 자려고 이제 잘 준비 다 했어? 아, 그냥 오랜만에 전화하고 싶어서. 뭐해? 유튜브 보고 있었어? 아, 진짜. 아, 요즘에? 아, 요즘에 최애템 왜안 올라오냐고? 아니, 안 올리려고 한건 아닌데, 이제 물건이 좀 모이면은 하려고 이제 아껴놓다 보니까, 이제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좀 쌓이면 하려고. 근데, 마침, 좀 모이긴 했어. 아, 너한테 먼저 보여달라고? 그럴까? 완전 VIP 아니야, 너? 그러네. 알겠어. 그럼 너한테 먼저 특별하게 보여줄게. 뭐부터 해볼까? 아, 여기 이것도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타로 카드거든? 근데 진짜 귀엽지? 이게 뭐냐면 구미 배열로 된 타로 카드야. 이거 내가 타로 카드 쇼핑몰에서 샀었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 안에는 더 귀엽다. 뒤에도 완전 귀엽지. 그치? 짱짱 귀여워. 아, 거꾸로네. 진짜 귀엽지? 내가 카드 이거 가지고 몇번 놀았더니 조금 섞여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게몇개 있어. 근데 진짜 귀엽지 않아요? 좀 잔인한 것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좀 귀여운 일러스트라서. 그래서 좀 타로 카드 그림을 무서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걸로 좀 그냥 재미로 봐주고 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친구들이. 귀엽지?
지난번에 타로카드 ASMR 찍었었잖아, 내가. 그때는 이게 배송이 왔었나? 그랬어. 아직 안 왔었었나? 그랬나? 아니, 왔었는데, 내가 이걸로 촬영은 안 했던 것 같아. 즐겁지. 다음에 이걸로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최애템. 짜잔. 이게 뭔가 싶지? 이거 내가 직접 만든 도자기다. 예쁘지? 내가 직접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공방 가서 굽고 유약 처리한 거야, 이게. 유약 처리는 이제 전문가분이 해주셨는데. 진짜 예쁘지? 특이하지? 응, 뽕뽕뽕뽕 약간 뚫린 느낌으로 처리됐어. 그래서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기둥이 하나잖아. 근데 사실 여기 기둥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조금 더 짧은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얘가 유약 처리하는 과정에서 터진 거야.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잘 보면은 없어졌어,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아팠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 보면은 여기엔 이렇게 내가 일부러 구멍을 뚫어놨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꽃한 송이라든지 이런 거 놓을 수 있게. 이거는 꽤 무겁다. 꽤 무거운 편. 근데 일단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되게 소중해. 진짜 엄청 애착이가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잖아. 그래서 이거랑 사실 세트로 하나 더 있어. 동그리 남은 찰흙으로 만든 거거든. 남은 찰흙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밑에는 좀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구멍을 뚫어놨어. 여기 일부러 구멍을 뚫어놔서 인센스 스틱 같은 거 있잖아, 향초 같은 거 이렇게 피워놓을 수 있게, 이렇게 꽂아서 피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 근데 되게 귀엽지? 얘도 똑같이 유약 처리해서 되게 좀 특이해. 하나 더 만들지 않았냐고?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아, 내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맞아, 맞아. 안 그래도 같이 또 소개해 주려고. 이것도 공방 가서 같이 만든 다른 디자인이야. 얘는 좀 특이하게 이런 약간 U자 같은 모양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에다 양초 같은 거, 캔들 같은 거, 긴 거를 꽂고, 여기에는 약간 뭐,
꽃 같은 거 꽂으면 예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 근데 사실 이 디자인이 끝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동그라미는 이 큰 동그라미는 이렇게 밑에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작은 동그라미는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거야. 특이하지? 근데 나도 이거 이렇게 두드려보는 건 처음인데, 안에가 비어있거든, 얘는. 아까 걔랑 다르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악기 같다. 뭔가. 그치? 악기 같아. 나중에 직접 한번 만들어봐. 예쁜 거 요즘에 많이 팔긴 하는데, 그래도 또 직접 만들면은 또 더 애정이 생기고, 너만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되게 영롱한 차임 소리 같은 게 나서 좋아. 바람에 흩날리면은 나는 그런 거 알지? 그런 소리 같잖아? 그치? 이 소리도 좋아. 안 되네. 그래서 이 도자기도 이번 최애템 영상에 들어갈 인센스 스틱도 소개해줄까? 잠깐만. 내가 이번에 좀 여러 개를 샀거든. 그래서 뭐 샀냐면 더 문이라는 거랑 그리고 레인 포레스트 그리고 라벤더
팔로산토. 그리고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 있는데, 그거는 얘를 다 거의 다 써서 버렸거든. 근데 지금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내가 꽂아놓은 게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 찬단이라고. 찬단이라는 향인데 이게 진짜 좋아. 꽤 향이 세가지고 이렇게 그냥 꽂아만 놔도 이 향이 느껴진다. 이것도 직접 만들었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렇게 초 꽂아놓으니까 꽤 느낌 있더라고. 예쁘지 않아? 요즘에는 캔들보다는 이렇게 인센스 이렇게 스틱 피우는 게 너무 좋아.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 너도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 근데 찬단은 처음에 조금 세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찬단보다는 약간 입문용으로는 이거를 많이 좀 추천을 해, 내가. 더블. 이름도 되게 예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은은하니 찬단보다 되게 은은한 향이거든. 근데 이것도 진짜 좋아. 주변에서 다들 이향 좋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내가 인센스 처음 입문하는 친구한테도 이거 추천해 줬는데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이만큼 샀어, 걔도. 약간 비누향 같은 냄새도 나고, 많이 무겁지 않고 은은하고 비누향 같은 냄새. 나는 생각보다 라벤더는 조금 별로여가지고 조금 실망했어, 얘는. 그리고 레인포레스트는 생각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강하더라고. 나는 약간 되게 비의 그 숲속 같은 향이 날, 은은하게 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무거운 향이야. 그리고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주변에서 얘도 좋다고 하더라고. 얘도 빨리 피워보고 싶어. 오늘은 어떤 거 해볼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재미도 쏠쏠한 것 같다. 그리고 좀 뜬금없긴 한데, 도마. 모양 특이하지? 그치? 이거 내가 만들었어. 공방 가서. 그니까 나 진짜 직접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물결 그런 느낌. 칼질해도 되는 그런 도마는 아니고 그냥 플레이팅 도마.
나무라서 그런지 소리가 진짜 좋다. 그치? 음이 들려. 시플레? 이건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게 고리도 만들어 놨어. 근데 사실 플레이팅 도마를 안 쓰고 얘는 아까 그 인센스 홀더랑 같이 이렇게 됐어. 이런 편안한 소리들 자체가 ASMR인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calm해진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이 안에 들어갈까? 보여? 안 보여? 좀 엉뚱한 면이 있잖아. 디아리오. 진짜 좋지. 소리 진짜 좋지.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내 ASMR 채널에 이거 작업하는 거 올렸었는데 봤어? 봤어? 이거 친구 소정이랑 같이 작업한. 소정이가 그려줬어. 재밌어? 소정이. 너도 나중에 그거 한번 봐봐.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내 취향이야. 내가 좋아하는 색들 많이 있어서. 직접 그려서 한 거니까 뭔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느낌? 하나밖에 없는 가방?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게 가방이 진짜 엄청 부드럽다. 그래서 진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막 들고 다니거든. 근데 진짜 예뻐, 편하고. 그래서 얘도 완전 최애템이야. 앞부분에 불어 들어가는 거. 아,
그거 내가 한거 아니야. 그거 수정이가 한거 내가 녹음해달라고 한 거야. 앞에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레코딩 해달라고 한 거야. 난 못해. 뭐라고 하지 처음에? 깰깨암뷰쉐 뭘 하잖아? 앞으로 못해. 메시? 앙카페 시버플레? 시버플레? 몰라. 그거밖에 몰라. 봉수 메시 메시보크 메시보크 봉수 이런 약간 가죽 가방? 소리도 좋더라. 자야도 이거는 소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너무 커가지고. 난리 났다. 짠. 지금 이게 너무 커가지고 화면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뭐냐면 내가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를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라이프 전이라는 그분의 전시가 2018년에 한국에 있는 피크닉이라는 전시관에서 열렸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갔다 왔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도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이 포스터를 샀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라서 포스터를 돌돌 말아서 어딘가에 되게 고이고이 모셔놓고 내가 독립하게 되면은 이 포스터를 꼭 벽에다가 붙이던지 아니면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이게 해놔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자꾸 내려간다. 근데 그때 산 거냐고? 아니야, 들어봐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독립을 이번에 했잖아. 그래서 이 포스터를 찾는데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누가 치웠을 리가 없는데 진짜 아무리 어디를 다 뒤져봐도 이 포스터가 안 나와.
아직도 이문이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이 포스터를 못 구하나 보다 하고 진짜 되게 우울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구독하는 어떤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이 포스터를 구매했다고 자기 브이로그에 올리신 거야. 근데 그거 보자마자 아직 이거 판매하는 곳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그 전시관 피크닉 거기 안에 있는 샵에서 아직 팔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가가지고 이거랑 그리고 다른 그 류이치 사카모토 포스터랑 해서 두개 사고 그리고 다른 포스터도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근데 포스터 크기가 엄청나게 크잖아 딱 봐도. 그래서 이거 액자를 시켰는데 이 포스터 크기랑 제일 비슷한 걸로 시켰는데 근데 약간 사이즈 비슷해요. 내가 안 보이지 약간 사이즈 비슷해. 그래서 딱 맞게 하려면은 전문 액자 하는 데 가가지고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샀더니 사이즈가 좀안 맞아.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 볼 때마다 이분처럼 영향력 있는 멋진 사람이 돼야지, 멋진 아티스트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자리를 엄청 차지하긴 하는데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냅두고 있어 저렇게. 근데 재밌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 너무 나만 얘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괜찮아? 근데 내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한국에서 공연을 안 하신 지꽤 됐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지. 그래가지고 그냥 언젠가 한번 내 인생에서 저분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면 진짜 너무 크나큰 영광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고 이제 LA에 내가 일을 하러 갔잖아, 1년 동안.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음악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장르를 안 가리고 또 좋아하니까 그 상사분께서 그러면은 네가 디자인팀에 이제 음악을 맡아라 하고 나한테 이제 스피커를 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DJ가 된 거지. DJ 주디. 그래서 내가 DJ 주디로서 이것저것 막 음악을 많이 틀었었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유이치 사카모토의 음악도 많이 틀었었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유이치 사카모토 좋아하냐고 해서 너무 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오더니 나보고 LA에 유이치 사카모토가 연주하는 것 같다, 연주하러 오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막 진짜요? 막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LA 에이스 호텔이라고 거기가 20주년인가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축하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축하 공연 그 공연자로 류이치 사카모토가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스터에 써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그냥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연주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알아보니까 진짜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자마자 내가 돈이 얼마가 들건 내가 혼자 가서 보던 말던 나는 무조건 이걸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로 예매를 했어. 그리고 그때 같이 살던 그 룸메이트한테도 나중에 혹시
혹시 너 관심 있으면 같이 갈래? 이랬더니 자기도 같이 가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같이 티켓을 또 예매를 해가지고 같이 보러 갔단 말이야. 응. 그 친구는 이제 완전 그런 쪽에 막 공연은 그렇게 관심 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내가 하도 류지 사카모토 좋다 좋다 하고 막 들려주니까 그 친구도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 응. 공연을 보러 갔다. 근데 진짜 류이지 사카모토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야. 세상에. 너무 감동인 거야. 진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카모토 씨가 이제 막 마이크 들고 이야기도 하셨거든.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본인께서 이제 피아노 솔로를 안한 지, 솔로 공연을 안한 지는 꽤 되셨대. 근데 이번에 에이스 호텔 그 관리하시는 분인가? 지배인인가? 그분이랑 류이지 사카모토 씨랑 친구라서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연주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있었던 그 시기잖아. 진짜 완전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진짜 운명이다. 진짜 감사했어. 공연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았어. 내가 그냥 음원으로도 듣고 또 유튜브로도 봤을 때도 지사카모토 씨 연주에 그 피아노 그 특유의 그 되게 영롱한 소리가 있거든. 맑은 소리. 음악 자체도 너무 좋은데 그 음색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듣는데 진짜 더 좋은 거야. 라이브가. 말도 안 되지. 너무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 울었나? 울었을 수도 있어, 진짜로. 나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꿈 같아. 너무 행복했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류이지 사카모토 씨의 공연을 너무 보고 싶어 했고, 근데 그 시기에 내가 딱 1년 동안만 LA에 있었어. 근데 LA에 있는 에이스 호텔이 딱 그때 기념일이야. 근데 하필 에이스 호텔 지배인 분이랑 류이지 사카모토 분이랑 친구야. 근데 축하 공연으로 류이지 사카모토 씨를 불렀어. 근데 와주셔서 연주를 해주셨어. 근데 내 상사분이 그걸 알고 나한테 알려주셨어. 그리고 내가 그 공연을 보러 간 거야. 말도 안 되지.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운명에 가깝다.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 이게 그냥 진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몇번 있었던 것 같아. 신기한 일들이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 더 아름답고 더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더 재미있게. 재밌는 것 같다. 인생이 그래서. 가끔 뭐 맨날 반복적인 일상에 나도 재미없고 무료하고 그런 때도 많지. 사실 그게 좀 많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해. 일하고 또 하니까. 근데 조금씩 이제 그런 우연 운명 같은 일들이 생기면
일상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 인생의 묘미랄까.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넘어오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랑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네가 나라는 사람을 아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야. 그치? 이 커다란 세상에서 이 시기에 너란 사람, 나란 사람 이렇게 아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지.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야. 그 수도 없이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나라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구독해 주시고 또내 영상을 봐주고 또 같이 소통하고 댓글을 쓰고 그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하는 게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지. 그런 것 같아.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어. 최대한 끝났냐고? 몇개더 있는데 약간 좀 짜잘짜잘한 거긴 하거든. 그래도 조금 더 할까? 이건 좀 별거 아니긴 한데. 부채. 이거 되게 예쁘지? 이거 내가 산 거는 아니고 쇼핑몰에서 구매했더니 사은품으로 주더라. 아직까지 주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되게 그 옛날 전통 부채 같지 않아? 약간 되게 그 전래동화에서 부잣집 대감 마님들이 이렇게 막 붙일 것 같은 그런 부채랄까? 어허, 덥다. 그거 물좀 가져오너라. 약간 약재 다리는 그 궁중에서 의원들이 약간 약재 다릴 때 어때? 바람소리? 바람소리 괜찮아? 좋은 것 같아 나는. 불어오는 거 바람하니까 그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곳으로 가네. 사실 가사를 잘 몰라. 얘도 얘는 그냥 그 붙이는 용도로는 잘안 쓰고 데코용으로 이렇게 놔두는데 되게 예쁜 것 같다. 아, 벌써 50분이나 거의 50분 통화했어 우리. 완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 이번 최애템 괜찮은 것 같다. 아무튼 이제 잘 시간 됐다.
자고 나도 이제 씻고 자야겠다. 다음에 또 통화하자.